물론 작품을 크게 하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작게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의 섬세함이 있고 크면 큰 대로의 그 스케일에 따르는 그런 소재의 선택과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큰 작품 한 1m 40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 이렇게 될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서 이쪽 뒤쪽에 오색 버드를 뒤쪽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살짝만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처리하면서 나스를 다시 한번 뒤쪽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쪽에서 살짝 입체적으로 이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서 앞쪽 부분에 알리카이 하자 아래쪽으로 요즘 이제 한창 유색 백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합들을 잎사귀를 조금 정리해 주세요. 백합 잎사귀는 시들어 보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잎사귀가 많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 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룹을 줘서 한 3대 정도만.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아래쪽에 부분에 다시 알리카 야자를 네, 좀 녹색의 빛이 조금 더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처리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소국을 조금 짙은 그런 소국이죠. 그래서 소국을 너무 가지나는 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마사지처럼 하면서 안쪽 각도를 조금 주기 위해서 이쪽에 안쪽에 바깥쪽 부분만이 아니라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각도를 주세요. 옆쪽에 네, 이렇게 아랫부분에 소국을 한두세 군데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피트 장미를 좀 어두운 색의 장미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의 이런 장미를 물론 이제 시험관 하나에 한 대씩 이제 넣는 게 좋겠지만 한대 정도는 그냥 지금 딱한 대, 놨을 때한 대뿐이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한대 정도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연결되게 이렇게 한대 정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뒤쪽에 부분에 조금 긴 것을 하나 정도 넣고 짧은 것을 짧은 장미를 그룹으로 한대 정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색버들 한대 정도를 지금 뒤쪽에 한쪽만 있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선을 그냥 자유로운 선을 그냥 한대 정도만 좀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 보이게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다른 한쪽에 이제 아까, 나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 나리 들어간 부분에 다른 쪽 한쪽 부분에 뒷면 뒤쪽으로, 옆쪽으로만 살짝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길지 않게 해서 한대 정도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쌍대를 사서 그냥 한대 정도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이제 나리 부분까지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꽃은 종류는 그래도 뭐한몇 가지 들어갔지만 양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채를 가지고서는 오브제를 만들었죠. 근데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화기 프로랄펌에 쫙 꽂아놓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전체를 다 채워서 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소재들을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연결되기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수직 상승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하지만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래서 적당히 소재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아래 부분에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관엽식물로 가려왔던 그런 부분들조차도 오히려 그냥 깨끗하게 통일감 있게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소재 양은 이렇게 많지 않는 그런 면서도 스케일은 굉장히 큰 그런 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작품을 크게 하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작게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의 섬세함이 있고, 크면 큰 대로의 그 스케일에 따르는 그런 소재의 선택과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큰 작품, 한 1m 40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제 키가 이 정도 분이 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여름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